일본 무역을 할때 오사카를 주로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쉬지 않고 막 현물이 올라가더라고요. 수입을 했을 때는 800원대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1000원을 넘어가게 되고 1300원까지 올라가게 돼갖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겠다. 찾다 보니까 인삼이라는 거에 꽂힌 거예요. 안녕하세요. 금산 진생협동조합 정원식 대표입니다. 16년도에 설립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조합원들이 한 22명이 되어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13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한 1억 정도 했었었고요. 작년 매출은 7억 3천만 원 정도, 누적은 24억 정도 직 수출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8, 9억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좀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선배 형을 통해서 용인에 있는 체육관이 아주 싸고 잘 나온 데가 있는데 건의를 받아갖고 용인으로 가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낙후된 시설이었지만 런닝머신에 막 모니터도 달고 하면서 부활을 시켰는데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잘 됐었어요. 그런데 죽전동이 막 발전을 하면서 큰 헬스클럽이 생기니까 조금씩 회원들이 줄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관장을 하면서 또 트레이너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좀 많이 좀 딸렸죠. 거의 300만 원 정도 받고 그렇게 정리를 했죠. 사업을 또 구상을 해야겠다 했다가 일본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사게 됐는데 너무 비디오 카메라가 좋은 거예요. 지인들도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일본 갈일 있으면 한번 좀 사다 달라고 막 부탁을 해서 오사카를 주러 갔었는데 전자상가에 가면은 갑자기 돌발 할인 같은 게 있어요. 막그 시기에 맞춰서 가서 싸게 구매해 오는 구매 대행을 해줬죠. 비디오 카메라뿐만 아니라 면도기라든가 게임기라든가 뭐 아이템이 다양해서 오히려 헬스클럽 했을 때보다 매출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럴 게 아니라 소음 무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인터넷 판매를 시작을 하였고요. 공항과 가까운 일산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쉬지 않고 막 현물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수입을 했을 때는 800원대에서 시작을 했었었어요. 1000원을 넘어가게 되고 1300원까지 올라가게 돼갖고 비싼 가격에 사오게 되면은 또 그만큼 또 수익률이 적었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겠다. 근데 여전히 환율이 높으니까 이게 어떤 아이템을 해도 안 맞더라고요. 환율이 높으면은 수출엔 유리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수출을 하자. 그럼 뭘 수출해야 될까? 바디빌딩을 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잘 아는 걸 해야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 장사를 한번 해보자. 찾다 보니까 인삼이라는 거에 꽂힌 거예요. 금산이 우리나라의 인삼의 중심지더라고요. 금산으로 이사를 갔죠. 금산 월드라고 개인 사업자 내고 일본 무역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금산에 내려가서 인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자세히 좀 보고 주로 만드는 공장들을 많이 다녔어요. 인삼 수출을 좀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게 대하신 분들 있었지만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살갑게 잘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 인삼 수출을 시작을 했었어요. 카탈로그하고 샘플들 몇 개를 들고 일본을 가는데 쯔르아시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한국 식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점포들이 많이 있었어요. 캔디캐리어에 필요한 인삼 제품들을 가져가서 6개월 정도 홍보를 다녔었죠. 자연적으로 금산 인삼 아저씨 이제 이렇게 애칭이 또 생기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보따리 무역을 했기 때문에 작고 비싼 거를 해야지만이 수익이 좋았었는데 금산 아저씨 홍삼 사탕 하나만 갖다 줘 그러면 그것도 다 서비스를 해줬어요. 큰 이윤이 없더라도 당신한테 필요한 걸 해준다. 그게 점포 주인들한테는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분이 또 금산이 또 고향인 분이 또 계셔가지고 금산 인삼 매장을 한번 이쪽에서 한번 열어보시면 어떻겠냐고 계속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금산군에 가서도 도움 줄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홍보를 할수 있는 마케팅 사업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금산군의 도움을 받아갖고 2012년 9월 달에 금산인삼 전문 금옥매장을 오사카 쯔르아시에 내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금옥매장 1호점을 오픈한 이후로 첫 수출을 한 5만 불가량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됐어요. 1호점 오픈 후에 오키나와 2호점을 오픈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잘 됐었었는데 독도 문제가 터졌어요.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일본 바이어한테 수출이 줄었고 심지어는 있는 제품들도 유통기한이 지나갔고 폐기되는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이거 일본만 보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나라에 좀 수출을 좀 해보려고 연구도 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었었는데 금산인삼 매장을 내고 싶어서 찾았던 바이어가 있었어요. 설명을 잘했죠. 그러면 아, 두 번째 나는 미국을 한번 수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일본하고는 완전 차원이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미 FDA라는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수출이 가능했었고 차후에 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수출자가 다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순 거래처 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관계를 좀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협동조합이에요. 그 당시에 또 협동조합이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펑피스트나 같은 경우도 이제 협동조합의 브랜드거든요. 거래했던 분들 중에서 조합원을 결성해서 5명의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은 미국 가야 된다. 미국 뉴욕을 갔어요. 바이오도 놀란 게 금세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미국에서 만나니까 신뢰를 간 거죠. 그 자리에서 미국 수출 계약을 하고 얼마 후에 뉴욕에 2호점 매장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혼자 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많이 그런 생각들이 깨졌어요. 조합을 결성하면은 규모도 갖춰지고 바이오한테도 상당히 좋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구성함이 있어갖고 서로 또 전문 분야들이 좀 있어요. 나름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겹치지 않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던 게 또 협동조합 결속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조합원들은 또 각기 홍삼 농축을 되게 잘 만드시는 분, 뭐 홍삼 캔디를 만드시는 분, 장인분들이 또 모여 있다 보니까 바이어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래를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얻은 지혜가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되지? 머리가 막 하얗게 백지가 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때는 해야 될 일을 먼저 적어요. 그중에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순위를 적어서 실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사업을 할 때 좀 중요한 게 가장 최악 경우를 생각해갖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악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겠다. 미리 준비해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직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많잖아요. 협동조합은 공동 출자를 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5명 이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는 협동조합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협동조합 협업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장비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제조까지 하게 됐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 1인에서 여러 명의 또 조합원으로 유통만 했다가 제조까지도 하게 되었죠. 다시 해드려 저는 협동조합을 할 거고요. 목표는 수출의 탑이라고 100만 불 이상한 회사들한테 주는 탑이 있어요. 100만 불 수출의 탑을 받는 게 조합원들과 저의 또 목적입니다.